오늘 주인공이신데요. 먼저 안동을 차장님께서 인사도 하시고 또 자기소개도 다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동훈입니다. 아까쯤에 과분하게 소개를 받았고요. 예, 저는 이제 광주를 위한 새로운 길에 이제 도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도전했고 또 도전했는데 제 마지막 도전이 가장 멋있는 도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가슴에 부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안동훈 차관님은 항상 응원해 오셨죠. 서울대 의대 전 강대희 학장님도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강대희 교수입니다. 네, 정말 저는 출판 기념회 처음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뜨거운 열기와 우리 그 안독을 차관을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이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독을 차관의 따뜻한 가슴에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저도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참 영광이고요. 앞으로 우리 안차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동훈 차관님 아마 아까 여러 시장님, 원장님 또 부처님 소개해 준 것처럼 사실 대한민국의 최고 재정경제 전문가이시면서도 우리 그동안 많이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었던 호남의 발전에서 정말 애써 오셨는데요.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좀 생략을 하고 오히려 코로나 시기 때 정말 한국의 전대미문의 팬데믹 사태, 경제 민생 위기,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위기 때 정말 과감하게 여러 정책들을 전개하시고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그 부분이 안 알려졌더라고요, 차관이. 그래서 저는 이제 민생경제연구소장으로서 그걸 지켜봤기 때문에 또 지난 정부에서 재정 지원 확대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도 안독을 차관님께서 과감하게 재정지를 확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 지르시고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걸 증언해드리면서 코로나 시기 때 차관님의 역할을 정말 좋은 역할을 했는데 의외로 안 알려졌던데요. 그 부분 책에도 나와 있던데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코로나 위기 때 이제 방역과 관련해서는 우리 바로 옆에 우리 강대희 학장님이 대한민국 최고의 예방의학 전문가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예, 조금 함께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8일 날첫 번째 환자가 생겼습니다. 혹시 여기 코로나 안 걸리신 분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와. 이렇게 많아요. 예. 2분의 1 정도는 안 걸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이 코로나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21세기 역사,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 코로나 과학위원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가도, 의료진도, 시민도 아닙니다. 물적 자원이 확보해야 되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뭐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그 당시 안 차관님, 아까 얘기했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두 분이 사실은 양쪽에서 돕지 않았으면 우리 이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어떤 의료 보건 문제가 아니라 생각도 바꾸고 삶의 관계도 바뀌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수 있는 거는 그 당시 코로나 방역이 우리 안 차관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우리 안독을 차관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따뜻함, 애정, 거기서 나온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후배님이었고 그냥 과찬하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예, 저도 증언할 수 있는 게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재정 지원 확대할 것이냐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건 굉장히 불가피하고 건강한 논란이었는데요. 저희들이 국회의원들과 민생 시민단체가 차관님 찾아뵀을 때 정부 내에서 재정 지원 확대에 소극적인 분들도 있는 건 사실이다. 왜냐면 돈 너무 푸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차관님께서 정말 본인은 강하게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 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 나서야 된다 했을 때, 저희 집안 형님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재정 전문가뿐만 아니라 경제 민생 전문가라고 제가 느꼈었는데 원래 저희가 순서에는 안동훈 차관님 살아온 것부터 물어보게 되는데 일부러 이것부터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바로 강대희 학장님 말씀하셨던 따뜻한 휴머니스트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건 어디에서 생겼을까? 저는 어렸을 때 뵀는데 아마 제게는 큰아버님은 큰어머님이고 부모, 친부모님 닮으시신 그 부모님의 사랑과
가르침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 책에도 나와 있긴 한데 그 부분부터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장관님? 예, 제 누구나 가장 마음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부모님이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두 분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았죠.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함, 이걸 좀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이제 7남매의 큰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제 집안의 기둥으로 키워야 된다라고 해서 아버님께서 저한테 좀 정신적인 맷집을 좀 키워주시려고 어렸을 때부터 저를 굉장히 좀 강하게 키우셨는데 두 가지를 저는 배웠어요. 첫 번째가 일기 쓰기입니다. 아버님은 공부는 못해도 좋은데 일기를 쓰는 걸 게을리 하면은 그거는 용서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두려웠던 것이 한 달에 한 번 불쑥 일기 검사 날이에요. 그때 예를 들어서 일기를 쓰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본인 생각건데 한 80% 정도까지 봐주시는데 그 이하다 하시면은 교과서를 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이제 불을 지르시겠다고. 그럼 어머니께서 이제 그거를 말리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반성하고 그리고 제 자신의 부족함을 좀 깨닫고 또 그걸 교정하고 또 내일을 먼저 앞서 이렇게 설계하고 준비하는 좀 버릇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아버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새벽 등산입니다. 아버님은 사업을 하셨는데 새벽 4시면 꼭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본인 일기 쓰고 본인 일과 정리하시고 5시면 큰아들 저를 깨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등산 기대봉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냥 비몽사몽 간에 이제 눈을 비비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희한한 게 올라가가지고 동쪽에서 동토 오는 해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정말 환희로 벅차오릅니다. 제가 그러한 에너지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형 인간, 부지런한 아침형 인간을 만들어주신 게 저는 굉장히 아버님께 감사드리고 반면에 어머님은 무한한 희생과 사랑을 저한테 좀 가르쳐주신 것 같아요. 7남매 그리고 아버님 사업하셨으니까 늘상 식객들이 한 열 몇 명 정도는 있잖아요. 한 끼 밥을 다 어머니가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분서주하셨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굉장히 꼼꼼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단돈 10원을 아끼시려고 시장을 걸어가세요. 2km 남짓한 대인시장, 남강주 시장을 걸어다니면서 그 무거운 장을 보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굉장히 가슴에 아련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자식들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의 힘을 주셨어요. 제가 고시에 두 번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낙담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게 야, 너는 무조건 되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가 좀 있었고요. 그렇게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의 위대한 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앞으로 정말 많이 베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누구나 어머님, 아버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고마움이 있지만 더더욱이 잘 느껴지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안동을 차관님 사모님과 형제자매들도 많이 오셨던데요. 저 앞에 사모님 계시고 또 곳곳에 형제자매들 계시던데 우리 안동을 차관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을 존인할 수 있고 앞으로도 더 큰 존인할 수 있도록 아껴주신 우리 가족들께 사모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모님 한번 일어서서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차관님 다음 질문으로요. 지금 사실 굉장히 축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다른 관료들도 뭐 해외 연수도 가지만 직접 하버드도 석사 과정을 또 이수하셨고 거기에다가 다른 고위 관료들이 민주당 전문위원 경력까지 있는 건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당정협의 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 당에 직접 와서 전문위원 상근 전문위원 하는 건 거의 사례를 보기 어려운데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청와대에도 근무도 하셨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복지부도 자체에서 가셨다면서요. 원래 기재부만 계신 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여러 가지 도전과 실천을 해오셨던지 우리 수없이 많은 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바로 앞에 제 이제 싸부신 우리 큰형님이 되신 우리 주영환 장관님 계십니다. 우리 경제개혁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아마 숙명적으로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한 가지 일에 있잖아요. 머물지 못하고 항상 새로운 일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미지 세계에 대한 궁금한 것이 많았고요.
이제 그런 성격을 갖다 보니까 예,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내 일보다는 내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옆에서 하는 사람들의 일이 궁금했고 다른 부처에서 하는 일이 궁금했고 또 우리가 행정부에서 일하는데 제일 꼭지에 청와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청와대도 한번 가보고 싶었고 또 행정부를 이렇게 예, 견제하는 또 굉장히 힘센 국회도 있고 정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가서 도대체 어떻게 이쪽 세상은 돌아가는지 좀 알고 싶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회가 되면 자청해서 새로운 일과 자리에 도전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중한 저는 또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굉장히 그 넓은 안목, 세상을 보는 안목이 좀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가 또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이 좀 생기는 것 같고 세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공무원들의 필살기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일의 우선순위를 좀 따지고 또 일의 선후 경중을 좀 따지고 뭐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추고 또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굉장히 이해관계와 갈등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무리 없이 이렇게 조정하고 예. 이렇게 좀 합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다양한 현장 경험에서 나오더라 이런 생각합니다. 역지사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열림이랄까요?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 상대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는 어떤 그러한 능력들은 결코 머리로는 되지 않는다. 예. 예, 그러한 다양한 경험 속에서도 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저는 이제 큰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간 그동안 보여줬던 많은 능력과 실력이라는 게 다양한 공부, 경험, 배움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 등이 결합되면서 자타공인하는 재정경제 최고 전문가로서 삶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강대희 원장님께서는 아까도 이제 제가 미리 일부러 코로나 이야기부터 시작했는데 그래도 가까이서 보니까 안도골 차관님이 이제 정통 관료 이미지여가지고 조금은 좀 멀게 느껴진다, 딱딱하게 느껴진다는 분도 있는데 아까 휴머니스트라고 하고 따뜻님들 말씀하신 실제 가까이서 오랫동안 두 분이 아주 가까이 지냈잖아요. 네. 좀 그런 부분 인간 안도골은 어떤지 잠깐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저 지금 우리 안 차관 얼굴 보면 알겠지만 아까 우리 박지원 원장님도 말씀하셨고요. 정말 이렇게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청순하고 깨끗하고 귀엽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많은 민원인들 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서울대학교 본부에서 연구부처장을 할 때 우리 안 차관은 처음 만났어요. 그때 이제 복지예산과장을 할 때인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산 달라고 찾아오는데도 한 번도 그야말로 한 번도 이렇게 얼굴을 찌푸리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어디서 왔을까? 안도골 차관의 그 따뜻한 마음은 제가 보니까 아까 아버지, 엄한 아버지, 자상한 어머니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 녹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입니다. 근데 남한테는 무지 따뜻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요청하러 간 사람들 다 한 번도 기분 나빠서 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따뜻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제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예, 좀 이따가 강대희 원장님께서는 2부에 주영환 장관님하고 더 이어나가실 거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제 1부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광산구의 이용빈 의원님이란 분이 안진거리와 사회를 안 보면 행사를 안 해버리겠다라고 저를 협박을 하시고 회유를 하시고 종용을 하셔서 그분이 호남대학교에서 북콘서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미 좀 늦었지만 저는 이제 일부 마치고 이제 가야 되는데요. 그 제가 아까 이제 코로나라는 건 정말 전대미문의 시기였고 우리 국민들 모두 어려웠을 때 문재인 정부가 세계적인 찬사를 받은 대응의 배경에는 코로나 보건 의료 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재정 경제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거기에다가 이렇게 위기시에는 정부가 나서서 정부가 애매하는 게 아니라 국가부채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삶부터 챙겨야 된다는 그런 신념과 올바른 철학이 작용을 했는데 그래서 쿠브라고 하는 세계적인 시스템이 지금 개발된 거 아닙니까? 그게 안도골 차관님의 작품이라고
직접 증언해 주시는 우리 임명한 선생님 오셨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예, 이쪽으로 좀 큰 박수로. 이게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았던 코로나 백신 접종 이력 종합 시스템입니다. 그 쿠브를 안동을 차장님과 함께 만드신 임명한 대표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대표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앉아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랩스 기술 부문 대표 임병환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저희 김용태 대표님께서 미국에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아, 저희 코로나 시절에 쿠브라고 백신 패스 시스템, 음식점에 들어갈 때나 공항 그 모든 곳에서 사용했던 그 시스템이 바로 쿠브였는데요. 오늘 그 안도골 차관님 책에도 나온 것처럼 그 쿠브 방역 시스템의 그 시초에 안도골 차관님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한 이제 스타트업이었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었는데요. 그때 저희 대표님과 안도골 차관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저희 블록체인 기술이 백신 패스에 적합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바로 발굴을 해주시고 그걸 알아봐 주셔서 저희 블록체인 기술과 그 시스템이 저희 국내 정부 기관들에게 소개가 되도록 연결해 주셨습니다. 네. 예, 임명한 대표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진짜로 실력과 진정성 이루어졌다는 증언도 또 응원해 주신 것 같은데요. 차관님께서도 뭐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까? 예. 예, 짧게 요약해 갖고 해주시죠. 네네네. 여하튼 요즘 블록체인 하면은 이제 그 코인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를 이제 공공부문에서 쓰기 어려웠는데 이 회사는 정말 블록체인 기술로 코인 없이 뭔가 솔루션을 만들어가지고 승부를 걸겠다. 그렇게 성공을 하겠다고 아주 의연하게 버텨왔던 회사였고 그때 마침 예, 코로나가 이제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가지고 있잖아요. 입출입 통제를 하는 이러한 인증 시스템이 필요했잖아요. 그 인증 시스템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잘 이해가 좀 안 되고 있잖아요.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알고 계시는 기업인이 이 대표가 되는 분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야말로 있잖아요. 우리가 또 다른 K-방역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바로 그때 이제 질병 청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해서 정말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거를 이 회사가 무료로 대한민국에 기증을 하겠다라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했고 예. 또 이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시스템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인증 시스템으로 받아들여졌고 지금은 전 세계에 이게 이제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K-방역 시스템을 두 분이 만드신 거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도골 차장님께서 그 발굴 적시적시에 발굴해 주신 그 저희 쿠브 시스템의 성공 때문에 이제 저희 회사가 이후에 큰 규모로 이제 투자도 받게 되고 지금 해외 진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안도골 차장님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광주를 위해서 좋은 일들 많이 하실 것 같고 또 광주의 은인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기업들을 응원하고 살리셨더라고요. 노동 존중과 함께 기업이 정말 잘 때 우리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 되잖아요. 임명한 대표님과 저는 내려가고 우리 이제 강대희 원장님께서 주영환 장관님 모시고 2부 짧게 마무리